네, 호말스비 만남의 광장 충북편. 저희 앞서서는 뭐 충북 보은의 한과 보여드렸고 지금은 네. 충북 증평하면 인삼. 아, 인삼 너무 그리고 유명하죠. 추석하면 무엇보다 또 건강을 많이들 선물을 하시잖아요. 그래서 충북 증평에 홍삼 이식하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. 아, 깜짝 놀란 게요. 이렇게 좋은 상품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고객님 가격 구성 먼저 보여드릴게요. 사실 우리가 홍삼하면 아 선물하기에는 꽤 고가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부담스러워하시는데 고객님 아주 좋은 조건으로 선물하실 수 있게 건강 전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어요. 네. 충북 증평에 그 충북하면 인삼의 메카가 그럼요. 증평이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곳의 홍삼을 고객님 무려 90포를 가져가시는데. 6만 원대. 가격이 헉 소리 나죠? 그쵸. 진짜 좋은 가격으로 준비를 해드렸어요. 한 포당 가격 698원꼴로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. 그쵸. 좋은 조건에 계속 드리는 게 그래서 추석 전 단 한 번의 생방송입니다. 맞습니다. 고마우신 분들 또 선물 가능하시고요. 역시 지정 배송 가능하기 때문에 선물하셔도 좋은데 저희가 이제 종이백까지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한 박스 한 박스 한 박스 선물하시기에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고객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30포씩 싹 세 박스로 들어가 있고 쇼핑백도 저희가 이렇게 해서 세 개 맞춰드리니까 6만 원대 세 분한테 선물하실 수 있어요. 세 분한테 선물하실 수 있으니까 좋은 조건일 때 일단 가져가시고요. 무엇보다 아니 충북 증평하면 충북에 3분의 2 정도의 인삼이 나고 있는 곳이래요. 그쵸. 아니 근데 무엇보다 인삼 좋아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생각해서요? 육년근인가요? 이거 많이 보시잖아요.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우리가 인삼 하나를 보더라도 좋은 걸 써야 된다는 거 아실 텐데 저희 100%의 충북 증평의 육년근 인삼으로만 사용하는데요. 증평하면은 인삼의 고향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워낙 유명합니다. 근데 이렇게 좋은 삶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누가 관리하냐도 굉장히 중요하죠. 그렇죠? 충북 인삼 농협에서 책임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드신다 할지라도 더욱더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드셔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. 맞습니다. 고객님 요즘에 건강이 제일이다라는 생각 많이 하시죠. 그러다 보니까 정말 건강을 전하는 선물도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. 그런데 어떤 걸 조금 맞게 생각을 하실까? 어떤 걸 좋아하실까? 그런데 홍삼은 대한민국 사람들 뭐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기능식품이다 보니까 선물하실 때 건강으로 제일 많이 찾으실 수밖에 없어요. 네. 근데 보통은 우리 홍삼하면 이렇게 해서 홍삼 농축 정으로 많이 보셨잖아요. 그렇죠. 물론 좋습니다. 그 24개의 계절을 쭉 지내면서 이렇게 땅의 기운을 받고 아주 진한 느낌으로 흐르는 요 느낌도 너무너무 좋죠. 그럼요. 그래서 매일매일 건강하게 한 스푼씩 먹어야지 라고 결심하셨다가 어머 저 찬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났네. 저 냉장고 끝에서 유통기한이 지났네.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. 그쵸. 남편한테 들고 애들한테 들고 가서 요거 한 입만 먹고 가라 그래도 쉽지가 않아요. 왜냐면 우리 태우 씨 같은 경우에도 흰옷 입고 있는데 이렇게 30분 지나 보면 정말 흘리고 그러니까 숟가락에 묻어가지고 설거지하기도 귀찮고 하실 텐데 네. 이렇게 파우치 형태 한 포로 돼 있으니까 가볍게 드셔보실 수 있는 거고요. 특별히 조금 있으면 이제 날씨 쌀쌀해지니까 재킷 같은 거 많이 입으시잖아요. 재킷 안에 쏙 넣고 다니시다가 점심 드시고 드셔도 되고요. 언제 어느 때 드셔도 되거든요. 그때 들고 다니시다가 딱 뜯어가지고 그냥 가볍게. 건강 챙기기 참 쉽죠. 얘가 너무 찐득찐득하거나 너무 점성이 있다 보면 먹기 힘들 텐데 살짝 물기가 있으니까 먹기도 편하고요. 쌉쌀한 게 기분 좋은 건강한 알싸한 맛이 있으니까 먹기에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럼요. 고객님 충북 증평에 6년삼에 홍삼 외 그리고 정제수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. 네. 진짜 건강하게 잘 만들었으니까 고객님 이 시간에 들어오시면 되는 것 같아요. 건강을 챙기려고 금연도 하고 운동도 해야지 쉽지 않은데 매일매일 이렇게 600원대로 한 포씩 챙기는 거 그쵸. 요거는 너무 간편하니까 고객님 좋은 습관으로 선물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귀한 분들한테 건강 마음 전하시는 거 요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네. 왜냐하면 무엇보다 우리가 홍삼을 먹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거 600원대인데 고객님 그럼 기능성 아닌가? 아니요. 기능성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. 네. 한 포로 챙기는 5대 기능성 그대로 만나가실 수 있습니다. 면역력 증진, 피로 개선, 기억력 개선
항산화,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. 명확하게 고객님께 이야기를 드리는 홍삼으로 가져가시는 건데 네. 그것도 충북 인삼의 메카라고 하는 증평에 홍삼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시고 네. 세 분한테 선물하실 수 있겠어요? 이렇게 저희가 세 박스 드릴 텐데 한 박스에 30포씩 들어가 있습니다. 박스도 드리지만 저희가 쇼핑백도 함께 드리니까 한 분 한 분 선물하시기에도 너무 좋고요. 이렇게 세 박스 다 드려도 좋은데 오늘 이렇게 세 박스 만나보신다 할지라도 얼마까지 보셨을까요? 오늘 6만 원대에 세 박스 90포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. 놓치지 네.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웬일입니까? 아니 왜냐면 우리가 홍삼 보도 10만 원은 넘어가지 이렇게 그럼요. 생각을 하잖아요. 90포 가져가시는데 62,820원 적립금까지 쇼핑백도 걱정 마세요. 세 장 다 맞춰드릴 테니까 지금 이 시간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. 30분 짧게 보여드려요. 추석 전 단 한 번의 생방송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선물하실 고객님들 지정 장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고객님 올 추석에 건강 선물하세요. 아 스카프를 하나 해드릴까? 뭐 어떤 뭐 넥타이를 하나 해드릴까? 취향도 있고 뭐 잘 어울리는 색깔도 있고 네. 이걸 좋아하실까 고민 많이 되시겠습니다만 실제로 건강 선물할 때 홍삼 선물할 때 정말 누구나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그럼요. 일단 홍삼을 딱 생각을 하시게 되면 아 나도 받고 싶다. 나도 먹고 싶다 하지만 이게 한두 푼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사 먹기도 좀 꺼려지고 사달라고 말하기도 좀 미안한데 맞아요. 오늘 세 박스 90포 만났는데 이 가격이면 네. 진짜 두 집 선물하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. 62,820원이에요. 그럼요. 가격 너무 좋잖아요. 괜히 왜냐면 우리가 홍삼을 선물했을 때 받으시는 고객님들은 오 대충 이게 큰 거 한 장은 나왔을 것 같은데 라는 상상을 하시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이렇게 가격 좋게 저희가 홍삼을 맞춰드렸는데 기능성 다 들어가 있어요. 가격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물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고 사포닌이 조금 없고 기능성 아닌 거 아니야? 그런데 고객님 5대 기능성 다 들어가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면역력 증진, 피로 개선, 기억력 개선, 항산화,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네. 특히나 우리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너무너무 좋게 드셔보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증평한다면 인삼으로 너무너무 유명해요. 그러니까요. 아니 충북에 3분의 2 정도의 인삼이 증평군에서 나온대요. 어마어마하죠. 완전 인삼의 메카인 곳인 거예요. 그쵸. 근데 이 인삼도 하나하나 책임 관리를 농협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. 그럼요. 우리가 먹을 때도 많은 거 따져보신 것 중에 하나가 관리, 브랜드 어디서 할지 많이 따져보실 텐데 농협에서 직접 다 이렇게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포 한 포 드실 때도 믿고 드셔보실 수 있는 거죠. 그럼요. 아니 고객님 지금 보시면 한 포 한 포 스틱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.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물론 고객님 뚜껑 열어가지고 진하게 한 스푼 드시는 것도 좋아요. 그것도 좋죠. 그런데 저는 가끔 뚜껑도 안 열려. 아 맞아요. 뚜껑도 안 열려서 손목도 아파요. 시간도 없어서 막 후다닥 나가는 적이 있었는데 우리 남편도 애들도 한 스푼 한 스푼 먹으라 그러면 그거 되게 건강 잘 안 챙기잖아요. 근데 고객님 스틱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 안에도 식탁 위에도 그쵸. 그냥 나가는 신발장 위에도 두면은 잘 챙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머님 이거는 꼭 드셔야 돼요. 진짜 이거 꼭 매일매일 챙기세요.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드려도요.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이 매일매일 한 포씩 들고 나가셔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줬잖아요. 우리 사이가 일부러 그 앞에서 쭉 한 포 하실걸요? 대충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슬쩍 주머니에서 꺼내면서 아 하나 먹어야겠다 하는 게 바로 이런 건데 맞아요. 가격적인 부담감도 없는 게요. 한 포에 698원꼴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. 선물하기 너무 좋게 세 박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오늘 그 추석 전에 배송 가능한 마지막 생방송 홈앤 쇼핑에서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네, 구배님 어디 땅에서 자란 그리고 어디서 관리를 한 홍삼인지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. 네. 저희 만남의 광장 충북편으로 충북 증평의 인삼을 사용한 홍삼 지금 이 시간에 보여드리고 있어요. 근데 가격이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가 보통 홍삼 이러면 큰 거 한 장 생각을 하시잖아요. 그쵸. 그런데 저희 오늘 90포 준비를 해드리면서 가격 보이세요? 62,820원. 말도 안 되죠. 포장 근데 너무 근사해요. 보니 한 상자에 30포씩 이렇게 들어가거든요. 네. 포장 되게 근사하죠. 그래서 30포, 60포, 90포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에 쇼핑백까지 같이 맞춰서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 추석에는 단 한 번, 추석 전에는 단 한 번 방송이기 때문에 보셨을 때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. 무엇보다 건강 선물하는 거. 그쵸. 이게 참 뿌듯하고 받았을 때 홍삼, 어이구 이런 귀한 걸 손이 먼저 마중나가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근데 뭐 요즘에 고객님 아무래도 선물로 이제 마음 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누구나 좋아하실 수 있는 홍삼으로 하시는 건 어떨까 권해드리고 그러면서 저희 충북의 증평의 6년근 인삼을 사용한다는 거 다시 한번 자랑의 말씀 드릴게요. 네. 그님 충북하면 정말 뭐 매년 매년 인삼 축제가 열릴 정도. 그쵸. 그리고 마스코트 한별이가 있더라고요. 인삼 들고 있을 정도로 정말 인삼이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. 그곳에 6년근 인삼만 사용해서 충북 인삼 농협에서 책임 관리 다 해요. 그러니까 사실 인삼을 키워내려면 땅을 일구는 것부터가 되게 중요한데요. 그쵸. 그거부터 관리를 다 하기 시작을 합니다. 맞습니다. 그 땅에 좋은 영양을 6년 동안 흡수한 다음에 그거를 저희가 한 포 한 포 만들어드렸기 때문에 드신다 할지라도 부담 없이 드셔보실 수 있는 거고요. 떠서 드시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좀 드실 때 쉽게 드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. 맞습니다. 고객님 쉽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우리 태우 씨가 얘기 말씀 먼저 드렸어요. 한 포 한 포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. 아유 미스커피 하나도 이렇게 아유 빈속인데 먹어마라 하면서 드시는데 요거 한 포 드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. 왜냐하면 이런 거 많이 받아보시기도 했고 내가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어야지 하고 구매도 하셨을 거예요. 물론 너무너무 좋습니다만 이 진득한 거를 바쁜 아침에 챙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그쵸.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뚜껑 막 돌리다가 못 여는 경우도 있었고요. 우리 애들 남편 막 뛰쳐나가는데 아침밥도 못 해. 요거 하나 근데 요거 잘 못 먹더라고요. 그런데 한 포 한 포로 돼 있는 거는 진짜 알아서 잘 챙겨 먹어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편하게 드셔보실 수 있는 거고 네. 우리 남편이나 학생 같은 경우 출근할 때는 등교할 때는 가방이나 마이 이런 데 딱 넣어두시고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정수기 하나 딱 올려놓으셨다가 그때그때 드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되게 근사해요. 간편하죠. 이거 한 포에 698원 꼴이니까 부담 없이 드셔보실 수 있는 거고 또 이지컷이라고 해서 간편하게 딱 뜯으시면 되는 거예요. 그대로 입으로 쏙. 건강이 쪽쪽쪽쪽쪽. 와. 이게 진한데 너무 이게 묵지 않고 또 너무 찐득찐득하지 않기 때문에 드셨을 때도 부담감 없이 드셔보실 수 있는 거고 이 쌉쌀한 맛이 건강해지는 그런 맛 있죠. 그런 맛으로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충북 증평의 인삼, 홍삼, 정제수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. 저는 정제수가 좀 있어서 오히려 목 넘김이 좋아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너무 좋더라고요. 이게 한 포 쭉 먹었는데 찐득해버리면 물로 또 입 헹구고 싶은 느낌 있잖아요. 그쵸. 그런 거 없어요. 목 넘김 굉장히 좋고 부드럽고 그래서 아주 매일매일 자주 드시게 되실 텐데 아니 가격이 한 포에 600원대? 아니 그럼 그냥 홍삼 물인가 보다. 아니죠. 아니죠. 아니요. 건강 전해드리는 거잖아요. 추석 선물 드리는 건데 제대로 보셔야죠. 기능성으로 만나가시는 거 맞습니다. 네. 우리가 한 포 한 포 홍삼 먹었을 때 기대하는 5대 기능성 면역력 증진, 피로 개선, 기억력 개선, 항산화, 혈소파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까지 날 추워지니까 많이 보시잖아요. 네. 5대 기능성에 도움 줄 수 있음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이야기 그대로 드릴 수 있어요. 그런데 가격 너무 좋고 심지어 충북 증평의 인삼을 사용해서 간편하게 스테이크 타입으로 세 분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가격을 이렇게 따져보시면 이렇게 가성비 너무 좋아요. 저희가 쇼핑백까지 해서 세 팩 보내드릴 겁니다. 한 박스에 30포씩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쇼핑백까지 함께 드릴 테니까 이렇게 선물하셔도 좋고요. 한 집 선물하셔도 좋으니까 요럴 때 잡아보셨으면 좋겠고 저희 추석 전에 배송 가능한 마지막 생방송으로 만나보시는 겁니다. 그럼요. 고객님 홍삼을 그것도 충북 증평의 홍삼을 쇼핑백까지 다 맞춰 가시는데 이 가격
너무 어렵죠. 근데 세 분한테 그러면 한 분께 한 2만 원대로 오. 그런데 받으시는 분은 결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. 지금 남아있는 시간 12분밖에 없네요. 뭐 물량 맞춰오는 거, 가격 맞추는 거 너무 어려워서 30분 깜짝 타임 찬스 보여드리는데 남아있는 시간 얼마 없으니까 모바일 앱 쪽으로 빠르게 선택 내리시면 되겠습니다. 고인님 죄송합니다만 뭐 워낙에 네. 유명하고 귀한 게 충북 증평의 인삼홍삼이에요. 그럼요. 그래서 저희가 방송 자주 보여드리는 것도 어려웠고요. 사실 이 가격 맞춰드리는 것도 너무 어려워서 추석 전에 단 한 번 생방송입니다. 그럼요. 고마운 분들한테 선물하시기에도 너무 좋고요. 지정 배송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도 좋고요. 고마우신 분들한테 선물하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아니 저 어릴 때는 네. 사실 명절하면은 정말 친척들 모여서 노는 날이 줄 알았어요. 그쵸. 그리고 이제 살짝 지나갈 때는 뭐 굳이 선물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. 그런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아 감사한 분도 정말 많이 생기게 되고요. 그쵸. 마음을 전하는 게 참 뜻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고인님 선물 생각하시고 그래서 마음을 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 요즘에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건강 어떠실까요? 대한민국 사람들 누구나 홍삼하면 건강 생각하시고 네. 비싸다 생각을 하시는데 귀한 건강의 선물을 이 가격으로 가져가시니까 선물하시는 입장에선 너무 좋죠? 맞습니다. 세 박스 드리는데 90호 만나보시는데 모바일 앱으로 들어오시면요. 62,820원 적립금까지 생각하신다면 5자로 떨어지는 느낌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거고요. 그러네요. 무료 배송 책임져 드리면서 쇼핑백까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. 맞습니다. 물론 고객님 이렇게 진하게 한 스푼 한 스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모셔두면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. 그쵸. 먹어야 될 게 되는데 그래서 간편한 스틱 타입으로 충북 증평의 인삼홍삼 정제수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. 오. 인삼의 고장 증평 땅부터 아주 비옥하고 물 좋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인삼이 자라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래요. 적합한 땅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. 그걸 관리하고요. 농협이 싹 관리하는데 진짜 이 인삼 자체가 6년근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관리가 남다르기 때문에 아마 드실 때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아유, 그럼요. 고객님, 그러면서 한 포에 600원대 5대 기능성까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. 뭐 면역력부터 시작해서 고객님 기억력 개선 내가 홍삼 먹어서 기대했던 5대 기능성을 한 포로 600원대에 만나실 수 있잖아요. 간편하니까 잘 챙겨 드실 거예요. 어머니 꼭 드시라니까요. 아버님 맨날 드시라니까요. 이런 이야기 안 하셔도 알아서 눈에 보이게끔 잘 챙겨 드시게 되는 홍삼을 이 시간에 가져가시는데 6만 원대 좋은 조건에 보여드리고요. 저희 홍삼쇼핑 만남의 광장에서 충북편 그래서 아주 어렵게 충북 증평의 인삼의 홍삼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. 추석 전에 방송 한 번 더 있을까요? 죄송한데 추석 전에 없습니다. 끝나고 나서 무릎을 탁 치셔도 네. 혹은 전화해서 한 번 더 방송해 주셔도 안 되나 없습니다. 오늘 추석 전 배송 가능한 마지막 방송이니까 꼭 좀 함께 하셨으면 맞습니다. 좋겠습니다. 맞습니다. 총 90호고요. 세 상자로 가요. 그런데 쇼핑백 3장 맞춰드릴 테니까 세 분께 선물하실 수 있는데 가격 6만 원대 한 포 698원꼴로 원하시는 고객님들 지금 오세요. 남아있는 시간 8분입니다.